너네 언제 이거 한번 해본 적 있지? 네. 설아수아는 언제 이거 잘했지? 막 올라가고 이런 거 있잖아. 잘했었잖아. 그거 아기 때 나 못했잖아, 아기 때. 아니, 몇 개월 전에 너 못한 거지. 이제 몇 개월 더 먹었잖아. 네. 그러면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네. 어. 그렇지. 아, 3개월 전에 클라이밍에 도전을 했었죠. 그래요. 3개월 전이 이제 아기 때인 거예요, 본인 기준에서는. 이야. 진짜 잘한다, 아기 때. I can do it. 위에만 봐, 위에. 그렇지. 갓, 시아나, 발 먼저 밟아야 돼, 발을. 무서워. 딱, 저 3m가 한계네. 아이고. 그래요. 안 할 거야? 아직 이 악력이. 진짜 이제부터는 진짜 시작이에요, 아빠. 저 위에 올라가는 거야?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아, 일로 와, 일로 와. 이번 설수대의 도전 과제는 무려 높이 8m의 번지점프대. 클라이밍 후 정상에서 점프하면 성공인데요. 8m? 아빠 볼 거야. 저게 밑에서 보는 거보다? 아니 그거 어른도 무서울 텐데 저거는? 우리는 설수대 비장해. 야, 일단 시작은 좋은데? 파이팅은 지금 좋았어. 슈퍼맨이 돌아왔다 243화. 너의 처음을 응원해. 아빠가 먼저 해볼게. 얘들아, 너네가 약간 이거 힘들 수 있는 이거 똑같아. 이 올라가는 거 똑같아, 이거. 야, 역시. 아, 형아빠는 뭘 해도 딱 너네 올라올 수 있어? 자세가 나와요. 네, 자세가 나와요. 위만 보고 올라가면 돼. 야, 너네 이거 못 올라올 것 같다, 근데. 이렇게 해서 이거 터치하고 내려가면 되는 거야. 사랑하는 사람 있어요? 설수대 사랑해요. 뛰어내면 돼. 되게 쉽지? 나 먼저. 자신감은? 아니, 겁도 없어, 얘들아. 아니, 기다려봐. 설아 먼저. 내가 제대로 보여줄게. 어. 뒤에 있어. 파이팅! 우와. 무서운 건가? 여유 있는 건가? 헬로. 헬로. 바이바이. 해봐. 올라가봐. 시작. 오. 절대 밑에 보면 안 돼. 잘한다. 와. 안 봐도 돼. 다리. 그치, 밑에를 보면 안 돼. 아, 자꾸 볼라 그래. 와. 그래. 그냥 위에 보고 올라가, 위에. 그렇지. 두 칸. 다 갔어. 여기까지 올라갔어. 와.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거, 옆으로 가면 돼. 어? 무서워. 아야, 다 갔잖아. 무서워. 그 옆으로 갈 수 있잖아. 그 옆으로 갈 수 있잖아. 어, 그렇지. 떨어져도 괜찮으니까. 어, 잘한다. 우와. 박수. 여기서 박수를 안 치는 거예요, 또. 와. 어머, 내 손에 땀이나. 와. 이때 밑에서 이렇게 격려해주면 또 힘이 나죠. 엄청난 칭찬을 해줘야 돼요. 우와. 잘한 거야. 이제 줄 잡고. 설대장. 어. 앞으로 뛰어내. 아빠가 다 잡아줄게. 대장이야. 내가 도와줄까? 내려와. 아니야, 빨리 내려와. 밑에서 마음 편한 소리 하고 있어요. 잠깐만. 잠시 후에 본인이 해야 되는 거를 잠깐 잊은 것 같아. 누나 울지 마, 아버지. 걱정하지 마, 우주랑 잡으래. 눈 딱 감고 와. 아니다. 바닥에서 정신도 못 잡으면서. 무서워, 무서워. 알았어, 선생님 올라갈게. 그래, 아유, 아니 여기 올라간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아, 고생했네. 무서워,
무서워. 그거 끝까지 올라가는 것도 힘들어. 잘했어. 잘했어. 올라간 것만 해도 대단했어. 진짜. 응? 화이팅! 아, 수아한테 뛰지 못하는구나. 어? 수아야, 그냥 뛰어내려. 넌 할 말 없거든. 그때 빨리 보지 마, 그냥 점프해. 못하겠어? 어? 자, 근데 이제 시안이 할 거야? 네. 시안이가 과연 누나들의 명예를 밑에 보면 할 수 있을까? 시안 보고 올라가. 오늘 왜 이렇게 은혁적이지? 바로 헛디뎠어. 아, 귀여워. 얘네 이만한 애들 할 수 있어요? 아이가 너무 가벼워서 제가 올라가서 아이만 내려놓고 전 다시 내려올게요. 아, 네. 아 이게 왜냐면 저기 약간 당겨주는 힘이 있거든요, 네. 저 장치가. 네. 안으로 떨어지면 또 화이팅이에요? 아. 여기 잠깐만 서보자. 철로 잡아볼까? 잠깐만. 무섭겠다. 그치, 막상 올라가니까 무섭지. 아빠, 다 잡아줘요. 어. 선생님, 내려갈게요. 혼자 두고 가는 거야? 무서워. 그치. 무서워요. 시안이 누구 사랑해요? 아빠. 아빠처럼 용감하게 뛰어내릴 수 있어요? 그거만 자꾸 아빠한테 뛰어내리면 돼요. 무서워요. 그러니까 위에 앞에만 봐. 여기만 봐. 진짜 내가 여기 있다면 그러니까 아빠는 여기 와야죠. 아니 뛰어내리면 아빠가 잡아준다니까. 아니 아빠 그냥 가서 여기 있으면 내가 뛰어줘. 뛰어낼 수 있어 이샤. 무서워. 좀 더 가까이 오라는 얘기예요. 잠깐만 봐봐 이거. 시안이는 용감해요 안 용감해요? 용감한데 이건 진짜 무서워서 더 무서울 것 같아요. 아빠가 꼭 안아줄게. 멋진 시안이다. 와 진짜 용감한 시안이네. 멋진 시안이다. 와 진짜 용감한 시안이네. 우와! 뛰었어. 우와! 할 수 있다! 우와! 대단해! 할 수 있다! 우와! 나 눈 뜨고 했어요? 일로. 할 수 있다! 우와! 어우, 아빠 입장에서. 내 아빠 입장에서 내 아이가 이런 걸 해내면 되게 뿌듯하거든요. 나 눈 떴어. 야, 미안해, 진짜. 나 눈 떠서 괜찮아요. 나는 뭐든지 잘해. 와, 시안아. 세레모니야, 이거. 나 세레모니. 한 번 더 할 수 있어? 아유 한 번 한 걸로. 아빠가 여기 막 이게 막 도시락이랑 이렇게 막 싸갖고 왔단 말이야. 네? 뭘 싸우셨지? 네. 여기 또 이런 데서는 김밥을 또 먹어주는 거지. 김밥을 먹어주는데 아빠가 일부러 안 썰어서 왔어. 어떻게 먹어야 돼? 그렇지, 시간 잘하네. 와, 썰자는 한줄 김밥 저거 저렇게 먹어야 맛있는데 어른들이나 저렇게 먹지 않아요? 대단하다. 김밥은 그렇게 먹어. 잘 먹네. 꼭꼭 씹어서 먹어. 어? 아빠 물 좀 사갖고 올까? 어? 야, 꼭꼭 씹어 먹어. 아빠 물 사올 때까지. 맛있다. 맛있다. 맞아.
어렸어 그런 집에 못 가는 거 아니야? 천둥 칠 것 같아. 근데 내 천둥이 뭔지 아니? 응. 뭔데? 그 천둥 치면 누가 다 뼈로 되는 거. 아, 그 만화. 네, 그렇죠. 비가 오는구나. 비 오는 날. 계속 이렇게 하고 있던 거야, 학생이. 공부도 안 하고. 설아수아가 학교에 갔었어요. 갔는데 처음 본 친구가 있었던 거야. 처음 본 친구. 이렇게 놀라나. 이렇게. 어머, 정말 기억했다. 동생한테 해주는 거야, 지금. 학생이 공부도 안 하고. 근데 어제 그 다리가 없었어? 응. 그래서 막 이렇게 돼. 이렇게 돼. 이렇게 돼. 이게 약간 타이밍 싸움인데 다가가면서 해야 되는데 야, 이사장님 계신 이승나라 있죠? 응, 이사장님 계신이었어. 우리는 나라였다고. 우리나라에는 어, 뭐 있어? 뭐야? 어? 어? 저거 상을 내려 내려 팔잖아. 뭐 지나갔는데? 지금 시은이만 본 거지? 그렇죠. 저게 진짜 무서운 거 알죠? 나만 본 거. 내 눈에만 보이는 거. 다른 사람들은 안 보이는데 내 눈에만. 아, 뭐 있어? 아, 뭐라고? 잔남범이. 아, 뭐? 아, 뭐요? 아, 뭐 있다고 보여? 뭐가 있다고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뭐지? 근데 나가면 되는 거죠? 야, 용감하다. 아니, 호기심도 있고 용감하네. 아, 보자. 깜짝이야. 저 뭐야? 아. 윌리엄, 여기 봐봐. 여기 봐봐. 한 마리 6,000원, 두 마리 11,000원. 아빠 진짜 좋아하는 거 그거야. 청기구이, 닭고기, 치킨. 야, 벤 조금 있으면 그거 다 네 거야. 다 먹어도 돼. 윌리엄은 더 좋아하잖아. 아, 근데 어? 지금 가방 끌고 어디 가나 본데요? 올라가나 보다. 캐미언데? 이사도 왔는데 이 새로운 동네에 또 뭐 있는지 한번 볼 겸 윌리엄하고 동네 여행 한번 해보려고. 아. 어, 윌리엄, 뭔지 알아? 7080? 네. 야, 여기 7080 윌리엄, 노래방 신나게 하는 거야. 저 노래 딱 부르기 시작할 때인데요. 다음에 가자, 너 요요 노래하자, 거기. 어, 아주머니들한테 90도. 서비스, 아주 팬 서비스가 좋아요. 빠빠. 우와! 야, 윌리엄! 여기 GP 둘 다 있는데. 나 피도 좋아해. 어, 딱이다. 나중에 아가랑 피맥 먹고 싶은 사람, 치맥 먹고 싶은 사람 다 여기 와도 돼. 야, 동네에서 볼 거 진짜 많다, 그치? 아빠 가방. 아니, 가방 안에 뭐 있어? 아, 여기 와서 보여줘봐. 여기야, 여기야. 여기 뭐 있는지 한번 보자. 뭐 가지고 왔어? 여기 안에 뭐 있어? 아빠 잡아줄게. 이게 뭐야, 인형. 그래도 나름 알차게 준비했어요. 이거 가지고 왔으면 이거 써야지. 야, 정말 우리 간식 타임 가지라고?
어? 야, 너 어떻게 이렇게 맞췄어? 이거 아가 거지? 아가 거는 왜 챙겼어요? 아가 거야? 아, 동생 거. 어? 역시. 아가? 그래. 미안. 힘이 너무 세. 야, 이거. 그치. 좋지? 어, 몸 좋아? 맛있어요? 그럼 야미 댄스 해봐. 야, 끝. 너 누구한테 쏠까? 이모한테 쏠까? 와우! 나 빵 해. 빵! 야, 야, 야! 아가! 빵! 아, 진짜. 윌리엄, 응. 여기도 이런 거 있어. 우리 가볼까? 갑시다. 갑시다. 안녕하세요. 아이,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뭐 병원 같은데? 아, 지나가는 길이었는데요. 제가 팔깍지를 좀 하고 싶은데요. 혹시 여기. 아, 그래요? 이쪽으로. 예. 아덴샤. 요새 남자분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니, 어이. 누구 빵 끼었어? 네 누구지? 이모 끼었어? 네. 와? 뒤집어 씌우. 이모 뒤집어 씌우는 것도 안 해. 이거? 나도 빨. 너도 할래? 네. 작은 친구들도 이런 네일 아트 해요? 네, 많이 하세요. 아, 진짜요? 킹킹 색깔. 뭐 할 거야? 이모. 버스. 버스. 버스 이끌려. 버즈. 아, 버즈. 버즈. 그거 있냐고, 캐릭터 있냐고. 버즈. 요거? 요거? 이거 엄마 색. 분홍색? 이거 아빠 색. 놀랄까? 네. 세상 편하게 앉아있네. 알았어요. 알았어. 근데 저거 가만히 있나? 이모 살살. 아, 어, 난 살. 어, 가만히 있네. 릴리야, 너 같은 애 정말 처음 봤어. 이모, 이거 아빠 색. 어머, 다 선택해서 얘기를 하네, 또. 이거 나 이거 이염색. 이거 이염색. 이거 윌리엄 색이야? 아, 그렇지. 윌리엄이 좋아하는 색. 아, 귀여워. 무슨 색 같다니까? 아빠 색? 좋은가 보다. 이거 아빠 색. 이거 아빠 색. 뭐가? 노노노노노. 아가색이 뭐예요? 여기다 갈게. 네. 윌리엄 옷 색깔. 아, 어머나. 아빠색. 엄마색 줘줘. 응, 엄마색 받을게 이제. 여성색. 이거 하늘색. 연어색. 이염색. 다 근데 의미가 있는 색이네, 조합이. 엄마색, 너색, 아빠색, 아가색, 아빠색. 이거 이염색. 그렇지, 그렇지. 이염색이었지. 아, 귀여워. 수박 먹을까? 아빠. 네. 핑크. 아까서 아빠께 봐. 어머, 어머, 어머. 애기가 수박 좋아한대. 아, 그것도 잠시. 아니 그래도 잠깐 동생의 존재를 떠올렸다는 게 기특하다. 고객님이 손이 많이 가는 고객님이에요.
수박 더 먹을 거야? 아까 뱀. 뱀. 뱀 자잖아. 아까 잠 들었잖아. 아까. 아까. 뭐야? 아까 걸자. 깬다. 어, 깼어, 깼어. 냄새 맡고 깬 걸까요? 불러서 깬 걸까요? 입맛을 다셨어. 아 진짜 윌리엄은 동생 잘 봐요. 그러니까. 너 뭐했어? 응? 너 뭐했냐고. 윌리엄 이리 와봐. 잠깐만. 나 뭐했어? 봐봐. 오! 이거 아까 책. 우리 언카드 다 있네. 다음에 엄마랑 같이 오자. 울산 나은이네 집 아침 역시 건우가 제일 먼저 일어났는데요. 엉덩이로 나팔을 부르네. 모든 영상은 CF야. 나 사람 중에 일어나자마자 웃는 사람 처음 본 것 같아요. 심쿵이다 정말. 어 꺼내달래. 어 안돼 안돼. 이제 걸으니까. 이게 와. 힘도 세. 어 이제 걸어. 못 살아 정말. 어? 누나 방이야. 누나 방에서 같이 놀고 가야 하려고. 불안해. 왜 올라가지? 오, 아빠한테? 뛰었어. 우와. 뽀뽀로 해줬어. 아 이거 잘 노네 혼자. 순둥순둥. 건우 많이 초. 건우 많이 졸래. 그래도 저렇게 첫째가 둘째 챙겨주면 부모님 입장에서 훨씬 수월하죠. 아 그럼요. 야 저게 누나예요. 아, 둘 다 너무 기특하다. 또. 어, 잘 본다, 살뜰하게. 아유, 좋게, 좋게. 아유, 좋게, 좋게, 좋게. 조금만. 야. 들어볼까? 뭐 도시락인데? 어머나. 아이고 어머나. 웬일이야? 이런 것도 하셔? 케이텍스 타고 하남에 있는 이제 부모님 집에 가보려고 하는데 기차하면 또 도시락이잖아요. 애 두 명을 데리고 이제 처음으로 기차를 타고 가는데
좀 걱정도 많이 되고. 하나도 쉽고. 번호도 쉽고, 난이도 쉽고, 지금 늦었어. 번호 좋아도 돼. 번호 치카? 조금만 해줘. 딸은 저렇게 아빠 양치질도 시켜주는구나. 모든 딸이 그렇진 않아요. 그래요? 네. 아 진짜 저 장면 로망이에요. 서로 해주는 거. 야. 먼 길 떠나네. 하남까지 가려면. 장충. 장충 같이 안 가? 가야지. 빨리 해. 시간이 없어. 나 준비할게. 뭐가 없어? 빨리 해.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가자. 이제 시간 다 됐어. 아빠 또 어디 가? 우리 할아버지 집에 가. 나 아니 할아버지 보고 싶어 안 보고 싶어? 보고 싶어. 아빠 기차 어디 있어? 기차 이제 올 거야. 나 기차가 어떻게 해? 칙칙? 뽀뽀. 뽀뽀. 애기들은 기차 여행 그럼 그냥 좋아하잖아요. 아파? 여기 나나 여기 아니야? 언제 여기 나? 안 놓고 잘했어.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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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차 탔어요. 아빠랑 기차 번호랑 이렇게 셋이 처음 타보지. 나나 가방에 뭐가 좋았어? 아빠 보여줘. 어김없이 가방을 챙겨왔어요. 아니 가방이 자기 몸보다 더 커. 너무 진짜 무거워. 진짜 무거워? 어디? 맞아 맞아. 어딜 가도 저 가방을 메고 다녔고. 뭘 챙길까 혼자? 뭐 있나 볼까? 그거 뭐야? 하는 거야? 알았어. 옆에다 놓고, 어? 장난감. 장난감은 기본 뭐, 실어야죠. 우와, 그게 뭐야? 어, 기차. 선풍기. 선풍기 두 개나 있어. 많이도 가져왔네? 또 있어요? 아, 또 나와? 나 아니 가방 속에 가방이 있어요. 또 거는 거야? 거는 것도 챙겼어? 착하네. 어, 아이고. 이거 놀아도 돼? 거는 인형 가져왔네. 놀아도 돼? 고마워. 야, 저 테이블을 다 채우네, 귀엽고. 근데 또 생각해 보면은 뺄 것도 없어요. 없어? 봐봐. 없네. 나한테 뭐 가방을 왜 이렇게 많이 가져왔어? 지루하진 않겠네요. 꼼꼼해서 그래. 그러니까 도시락 한번 먹어볼까? 드디어 도시락. 아빠 정성껏 차렸잖아요. 나니가 열어볼래? 아빠가 예쁜 도시락 만들었어. 어? 뭐야? 이게 뭐야? 그냥 피범벅 아닌가? 피났어. 병아리 피났어? 아빠. 그거 하나 남았잖아. 병아 그 매출이야 매출이야. 어. 네. 뭐 팔다리 그대로 있나요? 짜잔. 어 뭐야? 물 있는 거 다 건졌어. 아, 물 들었어. 물 들었어. 이거 먹어. 그래도 맛있다. 먹어 봐. 왜?
이건 아빠 건지? 이건 아빠 건지? 인상과. 이건 뭐야? 아, 건우는 벌써 아이가. 그놈에. 그놈에요. 이건 뭐야? 나 아니다 먹어볼래? 먹어봐. 탄산수는 애기들이 먹기 좀 힘든데, 그쵸? 그렇죠. 간질간질하죠. 좀 이상해? 좀 이상해? 왜? 뭐가 이상해? 이상해? 그래서 기차 타고 첫 여행인데 기념사진 찍어야 돼요. 그럼 이제 나은이는 할아버지 댁으로 가볼까요? 산세로 메워진 할아버지 댁은 아이들이 뛰놀 넓은 마당이 있고 두 분의 손때가 묻은 작은 텃밭엔 과실들이 가득한데요. 아유, 아이들은 참 좋아하겠어요, 이런데. 자주 보지 못하니까. 나은아, 우리 할아버지 오랜만에 보지. 어. 나 할아버지 가고 싶어.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할아버지한테 가자. 할아버지 어디 있어요? 밀라나, 밀라나.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빨리 달려. 아이고 할아버지. 아이고 할아버지. 아이고. 아, 반갑습니다. 아이고 할아버지. 아, 녹지 할아버지도. 아이고.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하나 주세요. 할아버지가 좀 만들어 가봐. 어, 이거를 직접 만드신 거예요, 할아버님이? 어우, 솜씨가 대단하신데요? 어우, 저거는 보통 솜씨가 아닌데요? 근데 여기야, 못 보던 건데 아빠 이거 정자 만들었어? 어. 언제? 나은이 때문에. 나은이 때문에? 네. 다 만든 거야. 고생했네, 잘 만들었네. 어. 이거 돌은, 이거 원래 그 우리 예전에 있던 돌? 큰 돌? 큰 돌에다가 이거. 와. 자연을 훼손시키지 않고 그대로. 너무 훅 들어갔다 얘. 가자. 한번 걸어봐. 아빠 이제 건우 걸어. 그래? 어. 빨리 왔나? 건우 와. 건우 걸어봐. 들어와. 할아버지한테 가세요. 할아버지한테 가세요. 아이고. 할머니한테 가네. 할머니한테 왔어. 건우는 할머니가 더 좋은가 봐. 난이는 할아버지가 더 좋지? 할아버지가 나한테서 만들어 놓은 게 난 볼까? 또 뭘 만드셨나 봐요. 자, 이리 와봐. 잘 봐봐. 하나, 둘, 셋. 정자에 이어서 뭐예요? 의자, 벤치. 만들었네. 할아버지 그림 이걸 만드셨다고요? 우와. 그렇답. 좋아? 아유, 이걸 이 더운 여름 내내 만드셨대요. 오이샤. 안전벨트도 있고. 자, 안전벨트. 자, 자. 어머나, 꽁꽁도 하셔라. 어머나. 최고죠. 아, 그럼요. 아빠랑 같이 한번 타보고. 안전벨트를 밟으면 안 되는데. 가만있어. 이거 풀. 어. 가자. 가자. 손들어. 손들어. 얼마나 뿌듯하실까. 그래요. 고생한 보람이 있네. 응. 어? 응. 와, 할아버지 정말 최고시다. 그래, 고마워. 하세요, 오세요. 이쪽으로 올라, 이쪽으로. 못할 것 같다, 못할 것 같다. 이거 안 돼, 못할 엄마 위험해. 됐다. 박사님.
무서워. 무서우면 그냥 돌아가, 시안아. 아빠예요, 또? 누구야? 아우, 아빠 없잖아. 또 지금 갑자기 든 생각인데 이동국 씨는 이벤트 회사 하나 차려도 잘하실 것 같아요. 지난번에는 곰 탈 수도. 누구야? 무서워. 야, 꼭꼭 씹어 먹어, 아빠 무사할 때까지. 네. 네. 여기 꽃 좀 갈아입어도 돼요? 네. 거기 아빠는 자리를 비우면 안 돼요. 비우면 일을 걸리더라고. 어? 얘네들이 속을까? 이 외계인 복장이라고 보지도? 아우. 아우, 내가 좀 이동국 씨 덕분에 태교를 해요, 내가. 웃느라고. 신발까지? 야, 어떻게 하냐, 이거. 보는 것도 약간 다르게 인덱스를 해서. 엄마, 외계인 어디 살아요? 외계인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외계인을 키운 거예요. 아, 요즘에 외계인에 빠져있구나. 뭐 외계인이 또 무서운 것만은 아니다. 외계인하고 친구가 될 수 또 있다라는 것을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저번에 그 곰 탈 썼을 때 저도 그 영상을 보고 준비가 좀 미흡한 것 같더라고요. 신발도 그렇고 반지도 그렇고 그래서 이번에는 확실히 좀 준비를 좀 했는데 시안이가 잘 속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속았어요. 너 나 보여? 응. 너 나 보여? 응. 용감한 아이야랑 착한 아이만 볼 수 있는데? 나는 용감해. 나 보여? 응. 너 누구야? 나 외계인인데. 오, 근데 또 다가간다. 외계인 친구야? 외계인 친구지. 우카 인사하는 건데. 좀 ET 아니야, 저거는? 그렇죠. 우주선에서 외계인이 나타나 하는 말. 디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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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
뭐? 그거 그 이거 원래 내가 아는 거였어. 어떻게 알고 나왔어? 나 보였어. 이거 타고 왔는데? 그거 하늘에서 봤는데? 이거 타고 왔어. 그건 너무 작아. 이거 다 탈 수 있어. 너는 내가 안 무서워? 응. 너는 이름이 뭐야? 난 대박시안이. 대박시안이? 네. 내 이름은 깐따라삐아야. 깐따라삐아. 전형적인 외계인 이름이죠. 너는 내가 보여? 응. 원래 다른 사람은 안 보여. 난 보여. 똑똑해야 되는데? 나도 똑똑해. 너 그거 그러면 너 1 더하기 1 알아? 응. 1, 1. 우와, 똑똑한데? 10 더하기 10. 10, 10. 아, 맞아. 거네, 맞아, 맞아. 10, 10. 100 더하기 5는? 105. 105. 오, 이건 뭐야? 그렇지, 저런 패턴으로 풀면 진짜 똑똑하네. 105죠. 그러면은 38,000 더하기 28,000. 네, 그만해. 근데 대박 시아나. 응. 여기 덥지 않아? 아니. 더우시겠죠. 네. 나 물 좀 줄래? 외계인이 물 달래. 물 어떻게 마셔? 물 갖고 오면은 마실 수 있어. 물 좀 갖다 줘. 내가 갖다 줄게. 대박 시아나.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나는 없어질 수도 있어.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알았어. 지난번에도 지켰잖아요. 맞아요. 약속을. 봄 만난 걸 얘기를 안 했어요. 뭐 하고 왔어? 나도 몰라. 뭐 하고 왔는데? 지금 진주 살 탕이야. 지금 진주 살 탕이야. 진주 살 탕이야. 나 지금 왜 가봐야 돼? 아이고, 마음이 급해. 마음이 급해. 외계인 친구가 물을 기다리고 있어요. 진주만 떼라고. 왜? 물 좀 줘봐. 물. 지금 가야 돼. 아, 밖에 나가지 마. 왜 나랑 왜? 아, 누나가 따라오면 안 되는 상황이잖아. 그렇죠. 지금 둘만의 약속이니까. 지금 진주 살 테니. 아예. 진짜 못할 못할 노릇이다. 빨대는 없어. 빨대 없이 못 먹는데 입이 작아. 왜 입이 작아? 입이 요만큼밖에 안 돼. 진짜 진주방탱이네. 그럼 내가 빨대도 갖다 줄게. 그거 주고 가. 그거는 주고 가야지 물은. 어? 물은 주고 가. 알았어. 여기에 놔둘게. 야, 저렇게 열정적으로 전력질주하고 뛰어다닐 일이에요? 아빠 말이 저렇게 열정적으로 듣지. 그거 다 먹으면 어떡해! 빨대 갖고 와서 줘야 되는데. 발바닥부터 왜 이렇게 아파? 돌바닥이 자갈바닥이잖아. 빨대 있어요? 네. 빨대 나 밖에 나가서 쓰려고요. 그 하나만 가져가면 돼요? 네, 밖에만 가져가고요. 감사합니다. 그래도 만나는 사람마다 한마디도 안 하네요. 시아리는 진짜 독립운동 해도 됐겠다. 고마워. 물은? 물 여기 옆에 있잖아. 물 어디 있어? 누가 다 먹었어? 없는 거 갖다 준 거 아니야? 있었었는데. 빨대만 갖다 주고 물은 안 주면 어떡해? 아니, 아까 있었잖아. 진주방탱 정말. 갖다 줄게. 올 때 배고프니까 빵도 갖고 와. 알았어. 숨 차겠다. 너무 뛴다, 오늘. 여기 배고플 텐데. 맞아, 빵, 김밥, 아이고야. 시안이 같은 친구 한 명만 있으면 진짜 세상 부러울 게 없겠네요. 지극정성이다. 뭐야, 어디 갔어? 없어졌어. 어디 갔지? 어떡해. 여기 안에 들어갔네. 여기 안에 들어갔네. 우주선 안에. 어떡하지? 외계인아 어디 갔어? 외계인아. 어디 갔어? 먹으러 가고 왔는데. 외계인아. 빵 가져갔어. 어디 갔지? 아유, 얼굴도 시뻘겋게 달아올랐어. 덥지. 물 어디 있어? 어디 있었어? 이게 여기 있어. 그거 나 코야. 고마워. 이거 뭐야?
코? 맞네. 아까 그 코 부품이 떨어졌네. 억수대 있어야지. 나 없어진 줄 알았어? 응. 집에 갔다 왔어. 이거 다 갖고 왔어. 어, 고마워. 응. 아, 착해. 짠친 거 있어서 너무 좋아. 야. 오빠한테 듣고 자주고 그 작은 입에 맞춰서 주는 거예요 지금. 더 깊숙하게 넣어줘야지. 쭉쭉 들어가. 누가 보면 진짜 외계인인 줄 알겠어요. 물을 저렇게 먹는 생명체가 있구나 싶을 거예요. 빨대가 두꺼우니까 쭉쭉 들어가네. 근데 이것도 있어. 이거 여기 안에 좀 막 김밥도 있대요. 김밥? 김밥? 응. 김밥 어떻게 먹는 거야? 아. 근데 입이 작아서 저거 먹겠어요? 안 들어오는데? 이게 너무 커서 그런가? 뭐 아무것도 못 먹겠네. 뭐 작은 게, 아이고, 단무지 뺐어. 뭐야? 이거 단무지. 본의 아니게 단무지를 국수처럼 먹고 있어. 아유. 응? 응. 저거 셔서 어떻게 먹고? 먹을 수 있잖아. 저 입이 작아서 그래. 이제 구름이 없어지면 산에 구름이 없어, 연기가 없어지면은 나는 못 갈 수도 있어. 그럼 코만 남아? 어, 코는 내가 선물로 줄게. 응. 다음에 우리가 이제 친구가 됐다라는 이름이야. 친구가 됐다라는 그 의미에서 내가 이거 주는 거야. 알았어. 내 코. 다음에 또 만나자. 응. 안녕. 약속해. 순수하다, 순수해. 우리가 친구가 된 거지? 응. 정말 때가 한 톨도 묻지 않은 아이니까 저게 가능한 상황이죠. 엄마, 아빠 말 잘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잘 들어야 돼. 싸우면은? 안 돼. 울면은? 안 돼. 알았어. 이거 다 먹고 집에 가. 코 잘 갖고 있어야 돼. 다음에 찾으러 올게, 코. 알았어. 안녕. 안녕. 보고 싶을 거야, 안녕. 아, 보고 싶을 거네. 혹시나 이 외계인 복장을 하면 믿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확실히 모르겠어요.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희안아, 일로 와봐봐. 왜 또 뭐 물어보려고? 일로 와봐봐. 야, 아니, 인터뷰 하시다 말고. 좀 여기 앉아. 여기 앉아. 희안, 너 여기 앉아봐. 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를. 오늘 아까 너 어디 사라졌었어? 아빠 잠시 갔는데. 아, 떠보는 거야. 아까 전에. 아까? 어. 뭐 너 이상한 거만 갖고 있던데? 뭐야?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 뭔데? 약간 코 비슷하게 생겼는 것 같기도 하고. 어, 코! 응? 그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가져왔어. 아까 전에 보니까 막 그 김밥이랑 뭐 먹을 거 막 싸서 나갔다며. 왜 갖고 나간 건데? 우울하고 막. 나 대지 마, 심정아. 나 배고파서 나 밖에 가서. 진짜? 어? 밖에 가서 먹었다고? 어머, 당황했어. 시안이가 먹었어? 혼자 먹었어? 혼자 먹은 게 아니라. 응? 그만 좀 물어봐요. 너 요즘에 아빠한테 비밀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아빠는 어렸을 때 시안이만 할 때 아따라미와 만난 적 있어. 착한 사람하고 용감한 사람한테만 보여. 근데 그 외계인이 그 조금 아빠 비슷하게 생겼어요. 눈이 비슷하게 생겼어요. 다 비밀이야, 알았지? 아빠 눈 닮은 사람도 되게 많아. 믿는다. 믿었다. 속이긴 속였네. 아주 부쩍 옹알이도 세지고 이제.
밥 줄 거야. 밥 소리 듣자마자 그냥 본능적으로. 밥 좋아요. 밥 좋아요? 정말 좋아하죠. 벌써 손부터 갔어요. 줄게 줄게. 아유 줄게. 친구들아 이제 혼자 먹어야 돼. 알았지? 혼자 먹을 수 있지? 윌리엄은 어떻게 먹어? 그냥 먹어요. 그냥 먹어요? 깍. 깍 먹어요? 깍 먹어요. 우와. 대단하다 정말. 아니 난 오징어인 줄 알았어요 방금. 아유. 아가 잘 먹지? 뜯어먹네 이제. 그치? 와 벤 진짜 어유. 얌얌. 진짜 못 먹는 게 있을까요? 얌얌얌이? 윌리엄 물 줄까요? 어? 읍스. 이런 참사는 뭐. 아가 혼자 먹기 힘들어? 뭐 근데 몇 번 쏟더라도 아, 뭐 아이들 숟가락 위해서 정말 저렇게 숟가락 드렸어야 돼요. 냠냠 알았어. 아유. 아! 아빠 머리 먹는 거 아니야. 그래도 혼자 먹어야 돼. 너도 마찬가지야. 네. 밥 먹어요. 응, 밥 먹어요. 어떻게 형 어떻게 그렇게 먹어도 돼? 형은 네. 형이네. 너 밥 좋은 먹었어? 왜 이렇게 먹어? 와, 그렇지. 도구를 써야지. 오. 반찬도 먹어야 돼. 응? 오, 입 좀 봐. 그렇지요. 김임 아, 최고죠. 김. 아이들은 참 김 좋아해. 열 수 있어? 아무것도 나. 헐크 어떻게 할까? 헐크. 하필 김 봉투도 헐크색이야. 뭐? 우리 집에 보기 하는 거 없어. 난 못해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너 뭐라고 해야 돼? I can do it. I can do it. I can do it. 너 혼자 먹어야 돼 이제. 알았지? Ben. 참았다. 미끄럽잖아. 미끄럽죠. 키위가. 그렇죠. 키위가 미끄러우니까. 잡았다. 우와. 우와. 오늘 속도 봤어요? 네. 그러니까 미끄러질 것 같으니까. 이야. 오. 대단하다. 이렇게 잘 먹어? 하나씩 하나씩 먹지. 좋대. 잘 씹네. 뭐를 씹는 거지? 아. 아 해봐. 아렌이 낫지? 아, 이 낫어. 저때가 제일 귀여워. 나는 두 개 낫는데, 아렌이. 맞아, 맞아, 맞아. 이러면 이제 또 가용 그 범위가 넓어지죠. 먹을 수 있는 게. 와, 사과 진짜. 배워올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너무 잘 씹는 것 같아. 튀어나왔어. 어휴. 사과, 토마토, 오이, 골드 키위, 고구마. 아, 그건 아닌가 봐. 헤이. 아유, 귀여워. 아, 신났어. 아까 흘렸죠. 뭐? 아까 흘렸다고? 아, 흘렸어. 어, 정말. 아이, 흘. 많이 흘렸네. 들어가는 것보다 흘리는 게 더 많아요. 야, 너 다 먹는 줄 알았지? 먹는 거 반, 흘린 거 반. 윌리엄. 청소도 하나 봐. 윌리엄, 너 청소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 아, 그게 칭찬을 해주면 되게 청소를 하죠. 아빠 거의 아가 잘 먹고 있어? 떨어졌구나. 아유. 저렇게 슬플 수가 없어. 줬더니? 와.
여기. 거의 마술 수준이야, 마술. 진짜 신기하다. 아, 내가 밥밖에 안 먹어. 아, 너는 왜? 냠을. 최고네, 최고. 천사야, 천사. 우리 밴드 좀 있으면 걷겠어요, 그쵸? 아, 제가 봤을 때 한 1, 2주 안에 다음 주쯤. 오, 저기 뭐구나! 아유, 턱, 턱. 얼굴, 얼굴. 턱. 괜찮아? 잠깐만, 어머나, 나 배고플 때를 제외하고는 여관에서 울지 않네요. 성격 진짜 좋은 너 거다. 지금 꼭 걷게 생겼는데 지금 노하우가 필요하잖아, 그치? 예전에 윌리엄도 써봤거든. 이. 아, 뭐야? 아빠 신발 위에다 저렇게 하는 거야? 아, 이런 게 있구나. Yeah. 어, 걸어가는 거야? 아우. 아우, 하나, 귀여워. 하나, 둘, 하나. 우리는 그냥 둘, 맨발에 했는데 저렇게 신발이 있는 게 있구나. 어, 워킹. 아, 진짜, 쌤이 애들을 정말 잘 보는 것 같아요. 아, 기본적으로 아이에 대한 욕심도 있고. 잘 놀아요. 잘 놀아주는 좋은 아빠예요. 앞으로. 하나, 둘, 셋, 넷. 충성! 바로! 점프 해볼까?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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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더! 점프! 어? 어때? 괜찮았어? 뛰는 거 재밌었지? 어? 너 이제 걷고 싶지? 걱정 마! 아빠 다른 방법이 있어! 잠차리채! 그거 주세요. 먹는 거, 먹는 거. 저거 우리 만화에서 많이 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앞에다가 걸어놓으면 그거 보고 뛰어가잖아요. 그래서 계속 뛰어가죠. 먹고 싶지? 이리 와. 조심. 야, 형 봐봐, 형 봐봐. 야, 그렇지. 저거를 꺼내서 먹는 형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따라가면 먹을 수 있다. 어, 이제 알았어. 어? 어? 할 수 있어? 뱅. 아, 아니 근데 아직 이게 9개월짜리라 중심 잡기가 어려워요. 여기. 아, 저걸 내가 먹고 싶은데. 아기 힘내라고? 와우. 눈빛 돌아왔어요. 눈빛 돌아왔어요. 손 잡지 말고. 아이고. 해봐. 하지 마요. 이거 눈 몰려요. 왜? 냄새는 나고. 뽕. 아, 드디어 먹네. 아이고 참. 아주 잘 먹네. 걷는다. 오. 야, 와우. 몇 걸음이야? 한 여덟 걸음 아니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야, 와우. 뭐 지금 작년에? 야, 지금 전세기 기록인데? 야, 먹으니까 이렇게 힘이 생겨가지고. 고! 야, 돌도 안 됐잖아요. 9개월이잖아요. 벤틀리가 이 발전은 너무 빨라요. 9개월에 젓가락을 가진 게 말도 안 돼요. 벤틀리 먹는 게 다 힘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이 허벅지 봤어요? 아, 격투기 선수 같아요. 이 벤틀리가 진짜 대단한 친구인 거예요.
밀레도 들어올 거야? 들어오는 거 같아요. 집에 왔다. 집에 왔다. 누구 집에? 집에 왔다. 누구 집이야? 나은이 집이야. 나은이 집이야. 나은이는 여기 많이 왔었고 건우는 처음 온 거래요. 냉장고부터. 냉동실. 아이스크림. 아, 그렇죠. 역시 와본 게 티가 나네요. 아는 거야. 어디에 뭐가 있는지. 이렇게 가져 해줄게. 누가 줬어? 누가 줬어? 나은이.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은이 온다고 미리 아이스크림 채워놓으셨을 거 아니에요. 나 할아버지 집에 아이스크림 있는 거 알았어? 다 생각이 있어서 빨리 들어가자. 그러면 오랜만에 애들 보니까 어때? 많이 컸지 또? 많이 컸지. 할아버지 다 봐. 이리 와. 나은아, 우리 건우 할아버지한테 걷는 거 한번 보여줄까? 건우 일로 와. 건우 일로 와. 오, 잘하네. 얼굴 잘하네. 뒤로 더. 잘 걷지. 어. 봤지? 잘 걷지? 건우 어디가? 며칠 사이에 우리 아들 반쪽이 된 내 얼굴이 둘을 데리고 오는 하고. 할머니는 아들 걱정이에요. 나 빨리 준비해줄게. 어, 알겠어요. 손주보다 아들이 더 귀하니까. 아, 그쵸. 또 이제 운동선수니까 어머님이 얼마나 어려서부터 먹는 거에 신경을 쓰셨겠어요. 그쵸. 아빠, 뭐 저기 또 뭐 정리를 더 잘해놨네? 나나, 할아버지가 이거 아빠 거 준비 뭐 이렇게 여기저기 많이 해놨네. 한번 볼까? 바뀌었지? 이거 봐봐. 예전보다 더 많이 넣어놨네. 할아버지가 아끼는 보물 1호인데 축구선수 박주호의 그야말로 인생이 담긴 박물관 같은 공간입니다. 이게 모두 다 할아버지가 직접 꾸미신 거래요. 비디오 테이프. 우와, 비디오 테이프까지?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어렸을 때야. 아이고. 아니, 얼굴은 그대로 컸어요. 이 친구가 커서 국가대표가 된 거예요. 그렇지. 아빠의 장난기를 우리 나은이가 물려받았어요. 야, 그래도 아버님이 저런 영상을 그러게. 잘 남겨놓으셨네요. 아빠가 매달 이렇게 많이 모았는데 나은이 때문에. 나은이 어떤 게 제일 좋아? 나은이 하나 골라봐. 하나 골라봐. 하나만. 큰 거. 그거? 큰 거? 아이고. 봐봐, 어디 거야? 아, 스위스 거네. 나은이 그래도 금 골랐네. 금메달 골랐네. 우승한 거. 여기 너 기억나? 이게 언제 신었던 거야? 초등학교 대표 때. 18살? 아우. 19살? 건우가 한번 신어보자. 자. 이거 아빠 대한민국 했던 건데. 건우야, 건우도 축구선수 될래? 아이고, 하지 마세요. 아빠 고생한 일 생각하고. 그래? 건우야, 축구하지 마세요. 하고 싶은 말 하는 거지. 할아버지 생각뿐이지 뭐. 이거 뭐야? 어떤 거? 그거? 아리야? 아리야? 아니, 건우가 아리야는 거야? 사이키 조명 틀어줘. 우와. 곰새마리 틀어줘. 곰새마리 틀어줘. 이틀째! 이틀째! 우와, 건우도 같이 추네. 잡고 추네. 끌어줘. 한 번 더. 아리야. 레리코. 레리코 틀어줘.
그냥 영어로 부르네요. 그럼요. 아유. 아, 나은이는 언제 도대체 만나볼 수 있는 거예요? 밥 먹으러 가자. 우와. 바베큐 그릴에 장어. 다 됐어? 오빠 이거 뭐야 장어? 어, 너 대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생각 안 나? 그때는 장어 질리도록 먹었지. 안 먹는다 아빠한테 맨날 혼났지. 지금 뭐 지금 완전히 고정됐는데? 장어를 무슨 집에 올 때마다 해주는데. 그렇지, 어렸을 때는 몰랐지. 너 아빠 때문에 너 축구 여기까지 온 거야. 맞아요, 맞아. 아, 스테미너에는 뭐 그만이죠. 거도 봐. 거는 또 한 먹방 하잖아요. 조금 있어도 저 잘 먹고 막. 장어도 먹어? 내가 이거 먹어. 아빠. 얘들 고기 접시 하나 줘야 되겠다. 어머나. 어? 장어를 먹어. 어, 얘들 장어 잘 먹네. 맛있어. 아우, 잘 먹는다. 잘 먹는다. 아유. 생선 한 번도 먹은 적 없는데. 난 할아버지가 맛있게 만든 거 아는구나. 정말 소중한 밤이네요. 어머, 쌈 싸요. 소스도 저렇게 할 줄 알고. 나 줬으면 좋겠다, 저. 아이고. 여보세요. 아이고. 아버지, 아. 나은이가 본능적으로 할머니보다는 할아버지를 더 찾네요. 어우, 맛있어. 이렇게 먹어. 맛있어. 아빠 먹는다. 맛있어? 맛있어. 우리 아들 많이 먹고 가야지. 아들을 얼마나 생각하는데 자기 자식 길러놓으라고. 내리사랑. 내리사랑. 그렇지. 엄마는 또 손주보다 아들이에요. 맞아요. 여기다 싸서 먹어. 많이 맛있어. 먹어. 오늘 한 끼밖에 못 먹었다며. 한 끼도 못 먹었지. 아빠가 오랜만에 차려준 밥상을 먹으니까 박주호 선수도 또 약간 좀 아빠보다는 아들의 모습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전번에 다친 그 다리는 좀 어때? 다음 주부터는 이제 팀 훈련 다시 이제 합류. 항상 90분 끝날 때까지 두 손 모아서 이렇게 심장을 조이고 있는데 그 월드컵의 그 뒤로 얼마나 심장이 멈춰버렸는지 몰라. 마음 자체가 그냥 정신이 나간 것 같은 게 있지. 마음을 표현할 수가 없었어, 아빠는. 나도 아쉬움도 있고. 아, 그럼요. 뭔가 후련하진 않아, 후련하진 않지. 나중에 건우가 축구한다 그러면 느낌이 어떨 것 같아? 지금 한다면 어쩔 수 없어. 나는 진짜 반대. 그래? 그 많은 숫자의 국가대표 하나 된다는 게 또 프로 무대 뛴다는 게. 우리나라에서 축구 선수를 시작해가지고 국가대표에 뽑히는 게 1%도 안 된대요. 나는 할아버지가 좋아, 할머니가 좋아? 할머니 좋아. 할머니 좋아? 할아버지 할아버지 갈 거야? 다시 물어봐, 다시. 누가 좋아? 할아버지가 좋아, 할머니가 좋아? 부자 좋아. 5번 답안. 그게 정답이에요. 5번 답안. 모두가 행복하잖아요. 근데 답하나요? 할아버지 잊지 마세요. 많이 웃잖아요. 고마워요. 일로 와, 나은이도 앉아. 나은이 앉아. 앨범, 앉아? 옛날 앨범. 아, 이게 뭐야, 박주호 선수인가요? 건우. 건우야? 이거 아빠야. 아빠? 응. 근데 건우 닮았어? 응? 건우 아니야, 아빠야. 아빠, 아기 때. 아빠, 아빠? 아빠, 아기 때. 나
나은이는 아직 없지. 이거 연우? 아빠야. 우리 연우도 제 돌사진 보고 자기라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지? 똑같잖아요. 그래요? 이거 아빠? 어, 아빠야. 이것도 아빠? 아, 오케이. 잘했어. 그거 아빠야. 우리 옛날 계곡막 놀러 가고 이럴 때 저거 좋다. 아, 이 영상은 안 봐야 되겠는데요. 우리 동영아 씨가 여기서 텐트에 꽂혀가지고. 아, 저는 저렇게 큰 거 가진 필요 없어요. 에? 그냥 연우랑 둘만 쓰면 돼요. 이렇게 내. 항상 텐트를 치고 밖에서 자면 되게 잠도 잘 오고 기분이 좋았던 기억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은이한테도 그런 추억을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나은아, 아빠가 뭐 만들었는지 봐봐. 짜잔! 아빠가 텐트 쳐놨지롱. 들어가 봐. 봐봐. 두 개 좋아. 두 개 좋아? 응? 우리 코노도 좋아 안 좋아? 코노도 오늘 기분 좋다. 아빠 만들었냐? 아빠가 만들었지. 나은이랑 같이 자려고. 우와. 코노 좋다? 코노도 같이 자지. 파리 get out. 우와, 파리가 못 알아들어서 못 나가겠는데요? 아유. 코노도 잘 자. 아, 또 독일어 나오겠네요. 마마, 우리 텐트에서 자. 우리 텐트에서 자. 마마. 아이고, 아빠랑 백날 있으면 뭐해? 엄마가 저렇게 좋은데. 어? 목이 없어? 목이 여기 저기 다 막어. 마마지. 아이고, 저렇게 좋대. 마마, 우리 잘 자니까 걱정하지 말고. 아프기. 아, 밖에서 이렇게 세 식구가 자면 얼마나 행복할 거. 난 자야. 잘 자야. 아유, 좋은 꿈 꿀 거. 그래, 좋은 꿈 꿀게. 시아, 오늘 아빠랑 어디 간다 그랬죠? 엄마 선물. 그죠? 오늘 엄마 선물 왜 사는 거죠, 시아야? 그래도 엄마가 좋았어. 어? 엄마가 좋았어. 엄마가 시아 임신하고 시아 낳느라고 엄청 고생했어. 그거 알아, 몰라? 알아. 그치? 알면 어떻게 해야겠어? 고마워요 하는 거. 맞아. 엄마한테 평생 고마워해야 돼. 착한 거. 맞아. 그래야지 착한 거야, 시아. 시아 어떻게 할 거라? 착한 거는 너무 멋져. 그래, 콧구멍만큼 멋지다, 야. 좀비 태어나고 나서 엄마가 일을 처음 시작하는 거야. 아, 의미 있는 날이네. 엄마 이름이 뭐지, 시아야? 먼지. 먼지 말고 다른 이름 있는 거 알아요? 다른 먼지 엄마. 먼지 엄마? 그거 말고요. 하시시박. 하시시박. 어. 아빠가 선물 고를 때 시아도 같이 골라줄 거예요? 응. 그래야 돼요. 다행히 처음 시작하는 일이 제가 알고 있는 같은 사무실 후배들이고 그러면 조금 양해를 구하고 그 친구들에게 일하는 곳에 가서 깜짝 이벤트를 할 수 있겠다. 딱 시기 적절하다 싶어서. 시아 엄마에서 사진작가 하시시박으로 돌아온 아내. 아이돌 메이킹 필름 촬영으로 얘기하고 카메라들이 잠입을 한 건데요. 엄마를 위한 복지 기념 이벤트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요? 안녕하세요. 오우치 인사 잘했다. 아빠가 이 박스를 들고 갈 테니까 시아 조심조심히 아빠 따라와요. 아빠랑. 아빠랑 같이 들 거예요? 안 하죠. 이놈의 저거구나. 아, 사진까지 저 박스도 들고 가야 되는데? 이래서 아빠가 슈퍼맨인 거예요. 아빠 너무 힘든데. 저
여기 이벤트 재료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팔 근육 상태로 봐서는 되게 무거운 것 같은데. 아, 그 힘들어. 아, 셜로 와봐. 이리 와봐요. 자, 아이고. 여기 액자가 엄청 많잖아. 여기에 봐봐. 다 엄마 사진이야. 액자? 아, 무거웠겠네. 원진은 사실은 스냅 사진을 찍는 작가여서 본인 찍는 거는 굉장히 낯선 원지가 나온 걸로만 사진을 다 뽑아서 전시를 하는 거죠. 전시 제목은 박원지. 이거 뱃속에 씨앗 있을 때다?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야? 뱃속에 동생이 먹었다. 이거 씨앗인데? 동생이 아니라? 동생아. 꼭 나오는 거야. 그런 거야? 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 영했다. 아, 그렇게 해서? 이건 언제에게? 카메라 찍은 거야. 그래, 이게 아빠 기억에는 시아 출산하고 나서 엄마 처음 일했을 때 거야. 출산은 용감한 거야. 용감한 거야. 와, 맞아. 용감한 거야. 용기 없이 출산 못해요. 용감한 거야. 그거는 엄마만 할 수 있는 거야. 세상의 엄마들만. 엄마 사진을 벽에다 이렇게 다 걸어놓을 거야. 시아가 붙이고 싶은 데다 붙이면 돼요. 옳지. 옳지. 꾸꾸. 아우, 잘하네. 오케이. 잘했어. 여기 큰 액자 보이지? 아빠는 이 액자에 채울 사진을 또 새로 찍어야 되거든? 시아, 잠깐만. 내가 기다려요. 얘들아, 안녕. 지금 조용히 해야 돼. 조용히. 작가님 어디 계셔? 아, 1층에서 찍고 있어. 고마워. 또 저렇게 일하는 모습 보여주니까, 그쵸? 아, 그럼요. 저도 장윤정 씨 노래할 땐 진짜 멋있어요. 아이, 너무 푸시하는 거 아니야? 그러게. 1호 갔어도 됐어. 내가 봤을 때.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들어? 이거? 이거 마음에 들어? 응. 오케이, 알겠어. 어때? 좋아. 좋아? 좋아. 아유, 많이도 붙였다. 아, 남편이 멋지네요. 이야, 감동이다, 이거. 오늘 엄마가 처음 일 시작한 거잖아. 엄마한테 축하해요 얘기하면서 이 꽃을 주는 거야. 자, 이렇게 들고 엄마한테 뭐라고 해야 된다고? 축하해요, 축하해요. 옳지. 가자, 아빠가 데려다 줄게. 4층으로 데리고 와야 돼. 뭐지? 어? 아, 저거 하려고 옷을 저런 옷을 입었구나. 꽃다발처럼.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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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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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엄마 힘내세요. 시아가 있잖아요. 손잡고 가는 거예요. 야, 미션을 아주 100% 수행하는데요? 내가 붙인 거야. 시아가 붙인 거야? 응. 어머,
하는 거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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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야. 하나, 셋. 다 했어? 응. 오, 다 엄마 사진이네. 엄마가 배 속에 나오는 거야. 왜? 진짜? 응. 맞아. 임신한 거. 응? 아, 봄비 안에 있지? 봄비 안에 속 나오는 거야. 나왔어. 내가 붙인 거야. 내가 붙인 거야. 배 쪽에 배 쪽에 어제? 아빠는 어제 그때 다녀온 거야. 아이고 여기도 인간화 나오시네. 여기가 하시시조. 하시시조는 사진 찍는 모습만 모아놨어요. 그럼 여기가 박원지조. 당신의 일상적인 모습이 있고. 아, 의미가 있네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둘, 셋. 뭔가요? 에? 우리? 어. 에? 우리? 어. 잘 찍었다. 응, 잘 찍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 카메라를 들고 있는지도 몰랐고 언제 찍었는지도 전혀 몰랐어요. 되게 되게 좋아요. 내 사진을 이렇게 나열을 해준 게 너무 고맙고 감동적이었고. 왜냐면 출산하느라고 일을 못 하다가 시작할 때쯤 굉장히 두렵거든요. 여러모로. 근데 저렇게 이벤트를 해준 자체만으로도 감동이죠. 그럼 도경아 씨는 이벤트 한 번도 안 했죠? 왜요? 뭐 했어요? 매일같이 집에 일찍 일찍 들어가는 그것만큼 좋은 이벤트가 어디 있어요? 말을 말자. 밥 먹겠습니다. 고치 잘 먹겠습니다. 저 이거 뭐 엄청 커. 후회 얼른 씻어 먹게. 후회. 껍질은. 옳지. 어때? 조개! 맞았어. 조개를 무지하게 잘 먹네. 괜찮은 걸 좋아하나 봐요. 그래? 조개 맛있어? 아빠 어디 갔니? 아, 부스도사 이게 뭐야 또? 그건 누구 거? 당신이 지금 쓰고 있는 카메라 기종이 케이크야. 그건 누구 거? 이게 케이크야 이게? 어. 그 사진을 내가 보내줬어. 케이크 만드시는 분한테. 어? 그래서 카메라예요? 진짜네. 어머나. 내가 그 사진을 보냈잖아. 아, 이걸 아까워서 어떻게 먹어요? 근데 뭔가 복직이라는 개념이 없잖아. 프리랜서. 프리랜서니까. 네. 근데 이렇게 진짜 해주니까 뭔가 그런 느낌 확 들지. 오, 너무 좋다. 그치. 뭔가 정말 이제 공식적으로 정말 복귀를 하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용기가 생기거든요. 옆에서 저렇게 격려를 해주면.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하시시바. 하시시바. 축하합니다. 불어. 갑니다. 한 번 더. 갑니다. 마지막. 오.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에요. 먹어. 먹자, 먹자. 먹어? 이거 진짜 먹기 싫어요? 아. 우와. 아니야, 그만. 이 뭐랄까. 저도 장윤정 씨가 쓰는 마이크랑 똑같은 모양의. 아니, 이벤트 예고하지 마요. 안 받으면 돼요. 그래요? 어렵네. 그치. 하지 마요. 이거는 내 선물. 아, 저건 반지, 컵반지 같은 거 용서하지 않을 거야. 컵반지? 그게 뭐야? 무슨 반지야? 하지마, 너무 싫어. 이거 뭐야? 이거는 뭐 약 올리는 건가요, 저거는? 조심해서 먹어요. 왜, 진짜 반지인가 보다, 이번엔. 진짜? 센스 있다, 봉아빠.
어, 진짜 눈물 날 것 같아. 뒤에 글씨를 흰색으로 한 거. 아, 뭐야. 남편 봉태규. 둘 때마다 매직을 이렇게 살짝 치고 왔는데. 그래서 잔디했어. 아, 고마워. 웬일이야. 이거 진짜 생각도 못했다. 편지가 있어요. 원지에게. 오늘 봉태규 씨가 여러 남편 죽이네요. 사진을 찍을 때 원지는 눈이 부시더라. 하지만 애석하게도 임신한 포토그래퍼에게 일을 맡기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었지. 출산을 하고 나서도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어. 아이도 있고 엄마니까. 그래, 아이도 있고 엄마니까. 아내가 피아 이제 처음 가졌을 때 제가 아내 조수로 따라다녔었어요. 반짝반짝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데 정말로 사진을 찍는 원지를 보는데, 근데 나 때문에 저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이 빛을 바라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너무 드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생활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저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을 계속 지켜주고 싶었어요. 사진 찍는 하시시박을 더 응원하고 지지할게요. 우리 세 명은 걱정하지 마요. 알아서 잘 지낼 테니. 사랑합니다. 2018년 8월 10일. 아이고. 내가 제일 미안했던 게 우리가 당시 임신하고 나서 이사했어야 됐었잖아. 근데 사실 그때 전셋값이 너무 비쌀 때여서 돈이 없었었잖아 내가. 근데 그때 당신 스튜디오 정리하고 그 돈을 집 구하는데 보탰잖아. 근데 그게 그러니까 내가 너무 능력이 없는 것 같아서. 아, 어떡해. 아이고. 아니에요. 그 마음을 알고 저렇게 나눠준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위로받았을 거예요. 결혼식을 하고 남편 집에 제가 들어가서 이제 같이 살기 시작했거든요, 그냥. 그때 이제 보증금을 빼서 전세 자금에 보탰죠. 전세 자금을 올려줘야 되는 시기하고 제 보증금이 나오는 시기하고 잘 맞아떨어져가지고 그냥 전혀 아무 생각 없이 저는 당연히 그쪽으로 보냈죠. 또.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 거를 마음에 두고 있을지. 여러 가지 생각이 나고. 그러면서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엄마, 울지 마. 엄마, 울지 마. 고마워. 안 울게. 울지 마. 어, 안 울게. 내가 지켜줄게. 아이고. 시아가 지켜줘, 엄마. 참 예쁜 가족이다.